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공대 화학생물학부 현택환 교수입니다. 또한 IBS 나노입자 연구단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시골, 아주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대표로 이렇게 과학 경시대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화학 분야 이렇게 실험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염기 적정 실험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고 그래서 어쨌든 잘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상을 받게 됐어요. 은상을 받게 되면서 아, 내가 과학의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과학자의 길을 다른 사람보다 정말 제 전공을 굉장히 일찍 찾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비결이고, 그 다음번에 그 전공을 정하고 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한 길을 꾸준히 이렇게 지난 40년 이상 동안 걸어왔다는 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분야를 계속 할수 있다는 가장 이제 중요한 뭐 과학자로서의 그런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가장 큰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과학자로서 그리고 IBS 단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대 석좌 교수인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의 타이틀들이 상당히 이렇게 뭐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제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많고 바쁘고 그러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니스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첫 번째 좋은 건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그냥 아주 날려버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또 테니스는 같이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친다는 거는 복식을 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서울대 여러 다른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또 하고 또한 주말에는 또 동네에서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클럽에서 이렇게 테니스를 같이 치고 그러면서 친교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들이 참 여러 가지로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거의 4일 이상을 테니스를 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못 쳤지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 따지면 한 4일 동안 연속으로 테니스를 쳤어요. 그리고 한번 치게 되면 결국 한 적어도 2세트 정도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최소한 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12시간 정도는 12시간 정도는 테니스를 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 일반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완제품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휴대폰을 예를 들면요. 휴대폰을 보면은 완제품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완제품이잖아. 그걸 보면은 앞에는 이제 우리가 화면이 있죠.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번 뒷면에는 보면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 다양한 그런 반도체 수자들이 촘촘히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대폰의 성능이 이제 잘 나오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가 일단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번에 뒤에 있는 배터리 성능도 충전을 금방 해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소자 하나하나의 성능이 우수해야지만 결국은 좋은 휴대폰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의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 소자도 그렇고, 결국 그거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질로 만들어져 있죠. 그 재료들을 결국은 나노 기술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재료의 성질을 나노미터 크기에서 잘 조절해서 잘 만들고 잘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소자나 반도체 소자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완제품인 휴대폰의 성능이 훨씬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어쨌든 원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노 기술은 원천 기술도 도움이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방금은 제가 이제 IT 분야 예를 들었지만 그것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나 아니면 배터리
아니면 태양전지 같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 암을 치료하거나 진단하거나 그런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요소 기반 기술로서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의 기술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필수적으로 21세기에서는 이렇게 나노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되겠죠. 예. 예, 작년에 안 그래도 제가 노벨상 시즌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 한 며칠간에 100명이 넘는 기자들한테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노벨상 후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노벨 재단에서는 50년 동안 노벨상 후보자가 누가 후보자에 올라왔는지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봉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계기가 된 것이 제가 이제 강연 중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런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특히 뭔가를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이제 그런 논문을 인용하는 횟수를 하는 그러니까 논문 검색 엔진 예를 들면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 그런 논문 검색 엔진 논문 쪽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 논문 검색 엔진에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발표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리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지난해 이제 화학상을 봐도 2019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로 받았습니다. 리튬 2차 전지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거기에 세 분 중에 두 분이 여기에 이름이 올랐었고요. 노벨상이 받기 한 5년 전에 올랐었고 그리고 작년 노벨 화학상은 크리스퍼 캐스9 그런 유전자 조작하는 그런 기술로 두 분의 이제 여자 교수님들이 받으셨는데 두 분 다 그렇게 한 4년 전에 거기에 또 이름이 올랐습니다. 사이테이션 오리에이터. 그리고 원래 노벨 화학상 받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여기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노벨 클래스에 들어갔다 또는 노벨 프라이즈 워치리스트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제게는 큰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큰 자극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뭐 계속해서 연구하라는 그런 하나의 좋은 또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before IBS, BI 그 다음번에 AI 여기서 after IB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IBS 단장으로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IBS가 발족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단장 10명의 단장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연구센터가 나노 입자 연구단입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 연구 분야에서 IBS에 선정되기 전에서는 제가 나노입자 연구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제 연구실이. 그런데 지난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연구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노입자 연구 분야에서는 적어도 저희 연구단이 지난 10년간의 연구 업적을 비교하면 우리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에서 before IBS의 세계 최고 수준에서 after IBS 10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연구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이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또 응용 연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당장 1, 2년 안에 이것들이 큰 제품으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오랜 세월이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한 이 많은 그런 응용 연구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난치병을 치료한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그런 에너지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보람차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아주 신납니다.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좀 쌓이면 테니스 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주 즐겁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미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IBS가 되면서 제가 그 당시 이제 IBS 전체 이끄시는 원장님이 오세정 현 서울대 총장님이십니다.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시는데, 그분, 그때 오세정 IBS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IBS를 하면서 두 가지만 하겠다. 첫 번째,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세계 최초의 그런 기초연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금방 상용화되진 않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응용된 그런 연구를 하겠다. 정말 그 분야에서 브렉스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결국 뭔가니 세계적인 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연구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고자 합니다.